네, 안녕하세요. 누룩기 게임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과연 라면에 면만 들어간 라면이 맛있을까 아니면 스프만 들어가는 라면이 맛있을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죠. 스프를 먼저 넣으면 끓는 점이 올라가서 라면의 맛이 좋아진다. 그런데 저는 과연 스프가 없으면 라면이 무슨 맛이 나고 면이 없으면 무슨 맛이 날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면을 이렇게 준비했고, 여기 첫 번째 냄비에는 제가 오로지 면과 물만을 이용해서 끓이고, 두 번째 냄비에는 오로지 스프와 브레이크 그리고 물만을 이용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을 한번 개봉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면을 넣어주고 불을 올려주고, 두 번째는 스프만. 물량은 동일하게 한 컵 반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끓이는 거는 솔직히 저도 두껍게 못하는 방식인데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맛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스프가 더 빨리 끓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를 먼저 넣으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 이 말은 사실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반면 라면은 동시간대에 넣었는데 아직 끓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프만 넣은 라면, 여기는 면만 넣은 라면인데 비주얼이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프만 먼저 넣은 라면. 괜찮아 이거는. 이건 맛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약간 밥 말아 먹고 싶은 그런 맛이 나고. 두 번째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면만 넣은 라면. 일단 국물 먼저. 약간은 라면에서 빠져나온 기름 맛이 조금 나긴 합니다. 확실히 그냥 맹물 맛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이게 사리곰탕 같은 비주얼인데. 오히려 맛이 없어요. 그냥 뭐 끓이니까 더 맛없어지네. 약간 느끼하면서 기분 나쁘게 느끼한 그런 맛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구세주 두 개 섞으니까 그럴싸한 라면 맛이 나긴 합니다. 자, 일단 그래도 끓였으니까 더 먹어볼게요. 아, 너무 느끼한데. FBJC 깍두기 하나 주세요. 아, 이거 그냥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거. 깍두기가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건 처음입니다. 김치랑 먹으면 맛있습니다. 진짜로. 김치랑 먹으니까 아까는 느끼하기만 했던 맛을 이 김치의 매콤함이 조금 잡아주고, 라면의 식감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좀 덜 매운 라면을 김치랑 먹는 기분. 그래서 약간 어린 애들이나 뭐 초등학생 중에 매운 거 못 먹는 학생이 라면을 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맹물에 소금을 살짝 넣은 다음에 끓여준 다음에 김치랑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과연 섞으면 맛이 똑같을까?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은 색깔은 확실히 연해요. 넣고 끓인 것보다는. 맛은 똑같네요. 바꾼 게 없어요, 아까 그거랑. 살짝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먹는 거 미치고, 역시 김치가 필요합니다. 제일 최악이 이 섞어 먹는 것 같아요. 살은 살대로 찌고, 맛은 똑같고, 그냥 최악.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스프만 끓여서 약간 해장국 느낌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절대 섞어 먹지는 마세요. 어차피 맛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면만 넣었을 때의 라면과 스프를 넣었을 때의 라면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결론은 둘 다 소중하다, 회사에서 같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다른 실험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